안녕하세요. 송호영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 산상수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이 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으면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산상수훈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절 속에서 원문을 보고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장 6절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의에 목마르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의에 목말라야 됩니다. 바로 복음이겠죠.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배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카리오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이라는 단어죠. 마카리오스. 그리고 줄이다라고 했습니다. 줄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보니까 pay now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3983입니다. pay now는 완전히 굶주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문법을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이 영어들이 문법인데요. 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 복수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럼 시제를 보니까 현재 시제잖아요. 그러면 현재 줄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의에 줄이고 있는 사람들은 또 현재 의에 목마르 하는 사람들은 배부를 것이다. 라고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굶주려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사람들이 육적인 것에서는 목말라 하고 있지만 영적인 것에서는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격 능동태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주체가 바로 나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줄이고 있는 나, 그냥 목말라 하고 있는 나, 이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목마르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딥사우라는 단어인데요. 1372죠. 자, 목마르다라는 뜻이죠. 자, 이것도 엄청나게 목마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딥사우의 문법도 볼게요. 지금 똑같습니다. 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 복수. 복수는 많은 사람들이겠죠. 자, 지금 여기도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분사를 썼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장소겠죠. 목말라 하는 것들이 교회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뭐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목말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목말라 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의는 디카이오시네라는 겁니다. 1343이죠. 디카이오시네는 의로움, 의라는 거죠. 자, 이 의도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인간의 의가 있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의이고요. 인간의 의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율법적인 의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목말라 하시고 굶주려 하신다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신약 히브리어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아세레이라고 나와 있죠. 자, 아세레이가 복이죠. 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줄였다라는데 7457이죠. 라이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도 엄청나게 굶주리고 배고픔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목말랐다고 했습니다. 6771이죠. 참회라는 단어입니다. 갈증나고 목마르다. 이것도 엄청나게 갈증이 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은 배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7646이죠. 만족하다, 포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배부름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신약 히브리어의 문법을 보니까요. 요건 칼, 능동태입니다. 아이는 미완료, 남성 3인칭 복수죠. 자, 시제를 미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줄이는 사람은 계속해서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는 신앙을 갖고 살면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육으로 충만한 은혜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속사람이 복을 받을 때 겉사람도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완료로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그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 영적인 굶주림이겠죠. 또 영적인 갈증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목말라 하시고 굶주려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